스무상 시호 11월 12일에 함께합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부가 이렇게 산을 여행하는 여정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인생을 뭐 쉽게 이야기해서 보물을 찾아 살아가는, 보물 찾기, 보물을 찾는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을 찾아가는 삶.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보물을,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면 그 보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에 그 보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보물찾기에 와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요. 또 직장, 또 결혼, 여러 가지 자기 삶에서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또 그것을 이루었다고 이루었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보물을 찾는 삶. 우린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 만약 보물을 찾았다라면은 그 찾은 보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 보물이 무엇인가? 보물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보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정말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그 보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배로운 것을, 보화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보물과 함께, 보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정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나의 아내, 나의 동반자, 또 나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런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여정,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약 찾았다면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 그 개인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들이 굴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찾았다면 마음껏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유일한 근원이라고,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지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지금 시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인자,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뭐 결국에는 다윗이 정말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한, 그대로 드러낸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 왕으로 업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인자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자, 방패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곧 나를 왕으로 세워준, 나의 그 가치를, 나의 모든 것을 세워 놓으신, 이루어 주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다윗을 다윗 왕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또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호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처럼,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인자. 인자라는 것, 정말 깊은,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사랑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아내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버려진, 방치된 그러한 느낌, 그러한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 우울에서, 그 자살에서,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진실한 사랑,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 사랑을 또 말하십니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에서 헤매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끊임없는, 나의 다함이 없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는 나의 진실한 사랑이 되어준다는 것. 또한 나의 요새,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유일한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 어떠한 그 정말 양으로서 보호할 수 없는,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줄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눈먼 자들, 또 소경된 자, 귀 먹은 자, 걷지 못하는 자, 병 걸린 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주고 새 힘을 준다라는 것. 나사로와 베드로와 신라인가요? 신라가 그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는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그 앉은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힘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요새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나를 건지시는 또 나를 방패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갈 때뭐 완전히 성공하고 완벽하게 정말 만족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피할 곳이, 내가 회복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고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는 나의 산성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나의 방패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축복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보배로 여길 수 있고 보배로움을 또 아름다움을 또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어짐으로 오늘 하루 힘차고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서 찾게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움을 또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